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지. 역대 대통령들도 바꾸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뒤흔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적 유저 300만 명, 3억 건 이상의 학습 데이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산타 토익에서 리드 튜터로 이름을 바꾼 장영준 대표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도저 같은 아이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았고 마음먹은 바가 있으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일단 해보곤 했으니까요. 학창시절 검도에 푹 빠진 수녀는 늘 검도장에서 살곤 했습니다. 하루는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어머니께서 사주신 첼로를 일부러 부셔버리기까지 해요. 검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또 어느 날은 학교 신문고에 두발 자유화에 대한 글을 올려 퇴학 위기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자퇴를 하려고 했을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크게 없던 장 대표는 시트콤 논스톱을 보고는 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대학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대요. 공부머리는 있었던 건지 한양대에 덜컥 합격한 후 유학길에 올라 버클리 경영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장 대표는 금융업계 인턴도 하고 스타트업 캠프에 참가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큰 물에서 놀았구나 생각되지만 막상 그는 어떤 한계를 체감해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저 보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리드를 바로 창업한 건 아니었어요. 첫 창업 시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당시 장 대표는 유명한 보험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에게서 보험 설계사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동 창업을 결심하죠. 보험왕은 자기만 믿으라며 혼자 사무실도 계약하고 직원도 고용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억 원의 빚을 낸 것도 모자라 투자받은 돈을 들고 사라집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장 대표는 정확하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광고업계에 발을 담가볼까 하는 생각에 이쪽 전문가인 웹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 성우 등 여러 상업예술인들을 참여시켰지만 또다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의 쓰라린 실패 끝에 장 대표는 깨닫습니다. 큰 비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경영자의 비전과 철학이었어요. 전문가들만 모아놓으면 일이 어찌어찌 굴러갈 줄 알았는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으로 간다는 걸 배운 거예요. 장 대표는 본인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봅니다. 사실 그는 늘 한국 교육을 바꾸고 싶었어요. 장 대표는 유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한국에서 고액 과외를 했는데요.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비싼 금액만큼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른데 뭐 대치동 학원에서 몇십 명이 똑같은 강의를 듣는다. 과연 값어치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죠. 이런 의문을 가슴에 품고 있던 장 대표에게 유학 시절 친구에게 들었던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각자의 학습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장 대표는 이전 경험과는 달리 순서를 바꿔서 창업을 시도합니다. AI 기술로 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보자는 비전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토익 시장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토익 시장을 노리고 교육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수학, 고시, 토익, 토플 등 포괄적인 범위로 시작했지만 그만큼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장 대표는 시장을 특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시작하죠. 답은 토익 시장이었습니다. 하나, 수능이나 자격증 시험과 같은 단일 시험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 둘, 주로 엄마 카드가 아닌 수험자가 내돈내산으로 결제하는 시험이라는 점. 셋, 수능이나 고시처럼 목숨을 걸고 보는 시험이 아니고 준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새롭고 매력적인 학습 경험에 큰 거부감이 없다는 점. 아주 합당한 시장 분석이었죠. 토익은 시간 싸움입니다. 단타에 빠르게 치고 빠져야 소위 토익 졸업이 가능하죠. 그런데 몇십 명이 넘는 사람이 강남, 종로, 신촌의 콩나물 강의실에서 허구한 날 수업만 들어봐야 성적이 오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는 파트 5, 문법을 집중적으로 파야 하는데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똑같이 공부하고 있으니 시간 낭비인 거예요. 장 대표는 토익 시장에 기술을 접목합니다. 산타 토익에는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수험생이 문제를 풀면 그와 동시에 산타 토익의 진단과 처방이 내려집니다. 어느 파트가 취약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까다로운 문제 혹은 나에게 특히나 어려운 유형을 맞춤형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최단 시간과 최소 비용으로 극한의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땅끝마을 해남에 사는 사람이 굳이 강남으로 상경하지 않아도 내 손 안에서 토익을 끝장낼 수 있게 되는 교육시장이 형성되었죠. 지지 않는 게임을 하고 싶었었어요. 장 대표는 창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도 그렇다고 특별한 용기도 딱히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CEO가 된 이유는 그저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 했던 선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진짜 나만의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시장 선택과 기술 혁신으로 토익 시장을 뒤흔든 리드의 장영준 대표. 말 그대로 대통령도 건들지 못한 사교육 시장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맙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이 있다면 기꺼이 현실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토익 졸업부터 합시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부엉!